인터넷에서 가끔 보이는 게 하체 정비를 바꿔서 보니 차체 높이가 좀 올라간 것 같다든지 좌우 높이가 안 맞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직접 실험해서 한번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제차 휠하우스 공간을 보시면 주먹 하나가 딱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반대편도 똑같고 우레탄 완충기는 잠시 제거해 놨습니다. 제 차는 직접 하니까 다잘 되어 있는데 일부러 공차 체결을 안한 상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치 고정을 위해서 뒷바퀴에 고인목을 받쳐주겠습니다. 그리고 안 쓰는 OVM 잭을 하나 써서 잭포인트에 달락 말락하게 높이를 맞춰줍니다. 이게 공차 체결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의 높이입니다. 조금 전에 높이 측정을 한 OVM 잭이고 이 차량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 또 OVM 잭도 건드리지 않으면 이 높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공차 체결을 흐트리고 다시 OVM 잭을 넣었을 때 차체 높이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 기준점이 될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양쪽 다 잭으로 들고 휠을 다 제거했습니다. 크기가 많이 다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바깥쪽 금속부가 이렇게 서스펜션 암에 들어가 있고 안쪽 금속부는 이렇게 관통하는 볼트와 너트에 의해서 고정되는 이런 부싱이 공차 체결 대상입니다. 그러니 이런 단순한 볼트 너트와 활대링크 볼조인트, 타이로드핸드 볼조인트 같은 것들은 아니고 그냥 고무인 활대 부싱도 공차 체결 대상이 아닙니다. 어쨌든 만약 정비소에서 이 로어암 교체를 위해 볼트 너트를 풀었다가 다시 조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기 위해서 저는 당연히 실제로 로어암을 교체할 생각은 아니고 로어암 볼트 너트를 충분히 풀었다가 규정값으로 다시 조여줄 겁니다. 고무 부싱을 고정하는 볼트 너트가 충분히 풀려서 고무 부싱이 자리를 다시 잡도록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다시 조여주고 토크렌치로 규정값 체결도 해줍니다. 한쪽만 보여드렸지만 앞바퀴 양쪽 똑같이 다 체결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휠을 다시 끼우고 잭 받친 것도 싹 제거하고 다시 측정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안전잭 제거했고 플로어 잭도 받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조수석도 제거했고 높이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딱 눈으로 봐도 올라간 게 보이는데 주먹이 반 개는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반대편 운전석 쪽도 딱이 정도는 높이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OVM 잭 검사도 해볼 건데 당연히 높이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길이 측정을 정확히 할 필요도 없이 차체가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정비받고 차체가 올라간 것 같다는 말에 저도 사실 못 믿었는데 직접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주행을 하면 높이가 다시 맞춰진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잠시 차를 움직여서 한 500m 정도 산책하고서 돌아왔는데 높이가 기존과 거의 비슷하게 돌아왔습니다. OVM 잭 검사를 해보니 오히려 높이가 더 낮아진 느낌인데 어쨌든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공차 체결이라는 건 헛소리인가 싶겠지만 이 상태에서 부싱 관통 볼트를 다시 풀어보면 푸는 순간에 부싱이 살짝 움직이는 게 보이셨을 텐데 한세번 반복 재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풀었다가 다시 토크렌치로 체결해주면 사실 문제 해결입니다. 반대편에서는 고무 부싱에서 소리까지 납니다. 어쨌든 여기도 다시 공차 체결을 해주겠습니다. 작은 고무 부싱도 다시 풀어보면 고무 튕기는 소리가 납니다. 어찌됐든 작은 부싱도 다 다시 공차 체결해줍니다. 차종에 따라 힘든 경우도 있지만 할수 있다면 이렇게 공차 체결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비소에서 정비받고 차체 높이가 달라진 것 같다고 느끼면 그건 사실일 수 있다. 그리고 고무 부싱을 관통하는 볼트를
어느 정도 세게 잠갔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규정 토크 값 정도라면 금방 자리를 잡고 공차 체결이 필요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약간 비틀려 있는 건 사실이니 그럼에도 공차 체결은 꼭 해주는 게 맞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